대전시체육회 축구협회 대덕대 축구단 운영 지원 협약 지난 18일 때 덕대에서 김태봉 총장 가운데 과방일순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왼쪽 김명진 대전시 축구협회장이 여자 축구단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하 고 있다. 대전시체육회 제공대 덕대 여자 축구단 살리기에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시축구협회가 힘을 모았다. 대덕대는 최근 정부의 반값 등록금적 책과 입학금 폐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2019학년도까지 신입생을 모집하고 축구단 운영을 내년까지 한 뒤 오는 2021년 공식 해체하기로 한 교무위원회의 걸사항을 시체육회에 전달했다. 시체육회와 축구협회는 대덕대와 함께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장고를 거듭한 끝에 축구단 존속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연계육 성의 뜻을 모았다. 박일순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구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축구단을 존속시켜 대전 축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오는 10월 열릴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전시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ji.com lbo.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 무단 전제 및재 배포 금지 재생 버튼 페이 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준섭기 자다른 기사 보기